자, 이번에 2023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20번부터 23번까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나오네요. 더 비교급이 나옵니다. 네, 암기해 주시고요. 더 비교급은 항상 더 비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네, 더 비교 주어 동사. 그래서 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 주어가 동사하다. 그래서 조건, 결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전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The more people have to do unwanted things.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unwanted thing, 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하지 않는 거죠. 수동태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해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the more, 더 많이 해야 할수록, have to는 해야 한다는 뜻인가? 해야 하면 할수록, 자, 요거는 수거같이 자주 쓰는 관용 표현인데요. The chances are that, 대디야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the more부터 쓰니까, 대디야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더 해야 할수록, 예,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unpleasant는 불쾌한이란 뜻이죠. 예. 불쾌한 환경을 만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 여기 띵 옆에 갑자기 주어동사가 나오게 되면 대시 생략되죠. 그리고 띵은 뒤에 관계대명사만 가지죠.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것들을 싫어해요. 자, if 지문이 어디까지냐면 쉼표까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싫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당신은 between A and B죠. A 아니면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그냥 between A and B, A와 B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either A or B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A 또는 B.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당신은 between 자리에다 either 넣고요. and 자리에다 or 쓰시면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을 그냥 싫어하는 것과 또, 자, it need to be done. 자, it은 그 일이니까 일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거니까 수동태 쓰겠죠. 그 일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냥 마냥 싫어하는 건 나쁘고요. 자신이 아 그래도 이걸 해야 돼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현재 상황을 수용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투덜대지만 말고 수용해라.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법이 it needs to be done이라는 어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need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근데 need 다음에 to 부정사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는 need 다음에 ing 형태를 쓰셔도 같습니다. 즉, need to be done은 예, needs doing 이렇게 쓰셔도 영어는 같습니다. 예, need 다음에 ing를 써도 수동태의 의미를 가진다. 예, 이렇게 써도 된다. 자, either 보시죠? 자, either은 위에다 써볼까요? either은 뒤에 항상 단수 명사가 옵니다. 영어에서는 each라고 하는 단어와 그렇죠? every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either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을 하죠. 자, 그리고 이 way 앞에 the, this, that 같은 이런 것들이 뭐가 붙으면 앞에 전사 in이 생략될 수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너는 그것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지문이 해석이 됩니다. 자, doing in place of hatred. 뭔가 증오하는, 싫어하는 것의 장소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은 너 자신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증오를 길러낼 것이다. 근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또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우리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수용의 자리로부터 그것을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compassion이란 말이 보이죠? 연민이란 뜻이에요. 애정, 사랑, 연민.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자, allow 보시죠? allow는, allow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allow의 형태를 보시면 allow는 기본적으로 allow
예, 오 명사. 무엇을 허락하다 또는 allow A, B, A에게 B를 허락하다. 4형식.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5형식. 그래서 1형식, 4형식, 5형식 형태를 주로 써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형식에서 allow for를 쓰는 거고요. to 부정사는 이렇게 opportunity라는 기회라는 단어는 항상 to와 함께 쓰죠. 뭐뭐 할 기회. 그래서 to를 씁니다. a more suitable way는 더 적합한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way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way가 나오면 뒤에서 꾸미는 게 to 부정사가 꾸밀 수 있고요. of ing가 꾸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at 같은 거 있죠. that이나 뭐 in which, where. 예. 얘네들이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that은 항상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doing it from, 자, 수용의 장소로부터 그것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에, 예, of ing는 to accomplish라고 쓰셔도 돼요. to 부정사, to accomplish.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한 더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자, decide는 뭐뭐 할 결심을 하다니까 decide to죠. The fact 다음에 that 일때 that은 접속사 되시죠. 뒷문장은 완전하고요. 이 접속사는 항상 앞에 있는 명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일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거니까 to be done이죠. 항상 수동태. 자, 너의 일이 지금 행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accept, 수용하고. 그렇죠?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start from recognizing that, that야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보자. 명령문입니다. 자, 그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that 다음에 또 주어동사입니다. 여기 that 보이시죠? 예, 이건 what을 쓰시면 안 돼요. 뒷문장이 와, 예, 항상 완전한 주어동사 명사가 있는 여기엔 수동태네요. 이걸 완전, 수동태나 주어동사 명사는 완전 지문이라고 해요. 주어동사 명사, 주어 수동태는 완전. 이때는 what이 아니라 that을 쓰죠.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앞문장도 불완전하면 what을 쓰는 거예요. that은 내용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내용. 당신의 상황이 지금 삶으로부터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이것은, 그럼 이것이 뭘까요? 예, 여기죠. 그죠? 당신이 일을 시작할 때, 현재, 지금 현재 상황이 삶으로부터의 어떤 선물이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help you, 당신을 도와줍니다. 자, it, 그것을, 아, 수용의 교훈으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see A as B죠. A를 B라고 바라보다. 예,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A를 B로서 바라보다. 그걸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고요. 거기 보시면은 help가 보이시죠? 영어에서 help가 나오면, 항상, 예,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또는 to 부정사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C라고 써도 되고, to C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지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부터 여기 끝까지도 가능한 한 암기를 해주시는 게 내신 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당신의 일을 네, 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용함으로써 이러한 수용으로부터 너는 돈을 얻을 수 있다라가 되는 겁니다. 자, 21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21번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즉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것을 이루려고 노력해라라는 글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자, 이게 is는 has입니다. has heard. every가 단수이기 때문에 has. 이러한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이 표현의 내용은 암기하시고요. 자, let은 허락하다. 목적어, 동사, 원형.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완벽함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란 뜻이죠. 예, 좋음, 선. 이익되는 것에 적이 되도록 하지 마라. 즉, 분명히 이익이 되는 행동인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이익도 없어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자, get over은 극복하다 이 뜻이죠. 장애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관계대명사 대시여서 뒷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dream 다음에 of 이렇게 해서 뒤에 명사가 없죠.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결책에 기반한 정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당신의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결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될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될수 있기 위해서 당신이 어떠한 장애물을 넘어서고 싶다면 당신은 all or nothing, 자, 전부 아니면 전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멘탈,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all or nothing은 뭐죠? 완벽하던가 아니면 안 돼. 실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암기해 주시고요. 요 지문도 지문이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네,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willing은 의지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be willing to를 많이 쓰죠. 네, 기꺼이 뭐뭐 하려는 의지가 있다. 여기 let은 또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왔다. 그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alter는 change란 뜻입니다.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 그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된다. 즉, 뭐다? 당신의 생각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You have to be okay with. with 이하에도 괜찮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with는 뭐냐면, the outcome being a little different. 자, 요거는 이제 with 보통 목적어, ing, 지문 같이 사용하는데, 예. 부대 상황이라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little different 약간 달라진다라는 거 있죠? 달라지는 것과 함께 예. ing 하는 것과 함께 달라지는 것과 함께 괜찮아야 된다. 심지어 a little less. 그게 약간 less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 약간 부족하고, 약간 다른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괜찮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여기 지문도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ay 말해보자. 너는 push, 밀어붙이고 있다. 예, 능동 쓰셔야 되고요. 깨끗한 물, 자, act라는 것은 법령이란 뜻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이제 깨끗한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장 삽입 직하고요. 비록 what이 나왔네요. 영어에서 what은 앞뒷 문장이 불완전할 때, 그리고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돼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emerge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emerge는 등장하다, 발생하다는 단어예요. 이게 등장하다는 단어는 절대로 수동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what로 이제 even if 지문에 주어로 what 지문을 썼는데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좋은 자금을 조달받다는 뜻이죠. funded란 것은 지원받다. 예. 당신이 원하는 만큼 잘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또는 자, 매치는 일치하다. how는 방식. 당신이 원래 그 법령 자, 빌이라는 것은 법안, 법령, 법을 만들기 전에 법률 안건을 제시하겠죠. 법안을 빌이라고 합니다. 컨시브는 생각하다. 당신이 원래 그 법안을 생각했던 방식과 잘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고요. 당신은 자, succeed in 예, 뭐뭐을 성공하다는데 in 대신에 s 쓰셔도 되고요. 예, 절대 쓰면 안 되는 건 to는 쓰면 안 되죠. to는 succeed to는 어디 어디를 계승하다는 뜻이에요. 예, succeed in S는 되지만 to는 안 돼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will have succeeded in ensuring 대디아를 분명히 하다, ensure 분명히 하다,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미래 완료입니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자, 뭐를 확실하게 하냐면요,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에 접근을, 접근권이란 뜻입니다. 액세스는 명사로 접근권을 가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는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hat what도 났네요. what은 것이라 그랬죠. 자, count란 단어는 영어에서 다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매럴이랑 같은 말이고 자동사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또 접속사 대신 왔어요. 여기 지문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네. 이 접속사 대신은 뭐냐면 앞에 위치즈가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바로 that 이하의 내용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은, 예, 여기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I, kids in troubled area, 거기 있었죠? 예, 그거 받아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의 생각과 노력 때문에, 자,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죠. 뒤에 명사만 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오면 because, 명사가 오면 because of. 당신의 생각과 노력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게 완벽한 건가요? 아닙니다. Is there 무엇이 있나요? More work to be done? 아직 행해져야 될더 많은 일이 있나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 자, most는 every를 꾸며주는 거예요. every는 형용사니까 almost가 부사가 왔는데 여기다 most 쓰시면 안 돼요. almost every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자, helping 나왔죠? help는 투부정사나 동사원이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투라고 쓰든 아니면 그냥 동사원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앞쪽으로 바늘을 이동하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아,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더라도 뭐라도 하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그것까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자, 22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fail은 항상 투부정사와 함께 쓰고요. 자,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그들의 relevance란 건 적합성입니다. 그 시대적인 적합성, 기술과학의 적합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 이게 이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think about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에 whom이 생략되어 있고요. 자, who, 그 사람은 이중 수식입니다. was once, 옛날에는요. 그 회사에서, 자, fast track이라는 것은 빨리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란 뜻이어서 승진가도라고 하면 딱 좋아요. 당신의 회사에 승진가도에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요. either A or nor B. either A or B죠. 그 회사와 더 이상 함께 하지도 않고요. 또는 worse yet. 그러다 더 나쁘게도, worse, 더 나쁘게도, appear to have plateaued. 그렇죠? in his her career. 그나 그녀의 직업에서, 경력에서, 이제 정체기에 부딪혔던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거 언제 보입니까? 지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시가 현재고요. to have PP 보이죠? 예. 요거는 완료부정사로 갑니다. 완료부정사는 한시제 더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지금 보이는데, 정체기를 맞이한 건 옛날에 맞이한 거죠. 예. 그래서 to have PP 쓰고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ssuming 옆에, 자, 생각하다라는 단어 옆에 that이 나오면은 항상 능동을 씁니다. assuming.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단어 옆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수동태 씁니다. be assumed to, assuming that, 이게 능동이죠. 자, 그나 그녀가 이제 야심찬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자주 이 사람은, 이 개인은 적합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희생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산업의 발전을 수용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 희생자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having failed가 보이죠. 그죠? 아, 이것도 많이 중요하죠. 얘는 뭐냐면 완료 동명사라고 그러죠. 즉, 여기 보시면 is a victim이란 말이 보이죠. 예,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of, 뭐뭐의 희생자다 그러는데 여기 having failed라고 나오죠. 예, 이건 뭐다? 과거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과거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예, 적합성을 유지하고, 예, 그나 그녀의 산업의 발전을 수용하는 것, 이두 가지를 실패했었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료 동명사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꼭 암기해 주셔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까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자, 띵커바 한번 가볼까요? 띵커바 임팩트. 임팩트는 영향력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대신 생략되어 있고요. 얘가 또 주어 동사인데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임팩트를 얘기해요. 임팩트는 영향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면 뒤에 꼭 전사 on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 기술이 자, 그다음에 여기 PP입니다. 어디 어디에 노출된 이 기술, 그 기술이 뭡니까? 컴퓨터 기술이죠. 그 컴퓨터 기술에 노출되어진 자, 이 first wave라는 것은 첫 번째 물결이라는 뜻인데 이 경영자의 첫 번째 집단이라고 해석할게요. 그 기술에 노출된 경영자의 첫 번째 집단에게 가지는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 기술을 수용한 사람들은요, 좋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작업 스타일로 이것은 컴퓨터 기술, 이거 예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 컴퓨터 기술을 인테그레이터 통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엑설런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 번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자, 퓨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어퍼튜니티는 기회, 투 뭐뭐할 기회. 어드밴스는 발전시키다.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in many case 많은 경우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were let go 보시죠? 예, let을 수동태로 했죠. 예, 그냥 떠나게끔 허락되어지다. 이거 뭐다? 예, 은퇴하다라는 뜻이겠죠. 예, let go라는 것은 바로 retired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예, 은퇴했다. through 뭘 통해서? 예, 이런 은퇴를 통해서. 예, 요거는 뭐 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다른 거 써드릴까요? 예. 레이오프라는 게 명예퇴직 당하다, 해고되다 얘기죠. 또는 unemployed. 예. 그죠? 실업자가 되다라는 뜻이죠. 앞에 비동사 빼고요. 예, let go 대신에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초기 은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통해서 실업자가 되었죠. 왜? 여기가 빈칸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들의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직업의 연관성, 적합성을 갖다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자, 23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너무 많은 포도를 먹고 다른 달콤한 과일들을 먹는 것에 어떠한 결과가 could there be? 어쩌면 있을 수 있을까? there is, there은 있다죠. 우리의 뇌에. 몇몇의 거대한 연구는 자, 빛을 쪼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어떤 견해를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관점을 밝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몇몇의 견해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한 연구에서 높은 과일의 섭취는 자, 어디에 있어서? 올더 나이가 들었지만 인식하는 능력, 인지적으로는 건강한 어른들의 높은 과일 섭취는 자, 히포캠퍼스라는 것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체입니다. 해마의 부피를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해마가 뇌에서 기억력 담당이니까 과일 단거 많이 먹으면 치매 걸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러한 발견은 특이하죠. 신스, 왜냐면 보통 많은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자,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되어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지문과 그 다음 지문은 문장 삽입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지문이에요. 지문이 좋다는 거죠. 꼭 암기해주시고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보통 이와 같은 발견은 왜 특이하냐면요. 요 단어 암기하시고요. 자,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건강한 식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들을 보통 보여주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연구에서는요. 연구자들이 이 피실험자의 식단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립시켜 버렸어요. 차단시켜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발견한 거예요. 순수 과일의 영향력을. 그리고 뭘 발견했냐면 과일이라는 것이 자, do AB입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우리의 기억 센터에게 바로 히포캠퍼스를 얘기하는 거죠. 해마체. 네, 이게 해마체고요. 예. 어떠한 favor 이익도
행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네, 기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요걸 기억하시고요. 자, 또 다른 연구 한번 가볼게요. 또 다른, 자, 여기 볼게요. 마이오 클리닉으로부터의 또 다른 연구는, 자, 뭘 보게 되냐면, 굉장히 유사한 역관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inverse, 반대의 라는 뜻이죠. 자, 뭐의 역관계가 있냐면, 과일의 섭취와 코르텍스는 뇌에 있는, 대뇌를 돕고 있는 피질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이 대뇌 피질도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뇌의 활동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자, 이 피질이 뭐냐면 우리의 뇌의 거대한 바깥층 층인 이 피질의 양과 과일 섭취 사이에 유사한 역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도 끼워넣게 되겠죠. 그죠? 자, 이 후자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게 후자의 연구죠. 노트 주목하게 됩니다. excessive은 지나친이라는 뜻이죠. 단어만 기억합시다. 예, 과도한 높은 설탕의 과일의 섭취는, 예,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이죠. 자, 코우즈 발생시킵니다. 신진대사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갖다가 소비하는 거죠. 우리 인지적인 머리, 뇌를 얘기합니다. 인지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자, as much as 뭐뭐만큼 많이. 뭐만큼? 자, processed 가공된 이란 뜻이고요. 칼분은 carbon hydrate라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입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이 두는 뭐냐면 cause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아라고 쓰시면 안 돼요. 대동사는 윗문장에 있는 동사를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아서 쓰는 간략한 표현인데, 위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 비동사면 be를 쓰죠. 그래서 가공된 탄수화물이 행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자, 신진대사와 인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의 주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서 뵙겠습니다.